이거 위의 점, 위의 점이다, 그지? 위의 점은 여기서 미분 개수로 구하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일지분을 한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꽃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거기다 이제 1 다 집어넣으면 되네, 그지? 그래서 F'1G1. 그 다음에 F1G'1. 자, 그래서 F하고 G가 있으니까 미분된 식도 나올 거고, 거기다 1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놓고 결과만 보면 돼. 요거는 됐지? 그 다음, 68.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더라. 미리 올래, 부름 올래. 미리 올래, 부름 올래. 안 간다고 오게 될걸?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 요렇게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언서 불러봐. 요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 F'2는 2는 6. 또 F2는 3. 해서 요거 열리 바라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69. 곡선 이거 위의 점 1,3에서 접하는 접선이 직선 이것과 수직일 때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1,3에서 접하는 접선이 요거하고 수직이다. 자,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언서 골로 봐. F'. 네. 이런. 네. 그렇지. 오. 요거하고 수직이라 해야 돼. 또 F1은 3. 여기서 여기 보시면 되겠지. 됐지? 예진이 알겠나? 네. 아, 니 목소리 좋네, 오늘. 자, 그 다음. F'-1을 구하라 했어. 선생님, 요거 F'X 불러봐. 여기는 상수니까, 그치? 1차 계수니까. 자, 그럼 여기서 F'-1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못구하지. 뭐 때문에 요걸 몰랐어. 도경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 X에 2를 넣어야 돼, 그치? 2를 넣어서 F'2의 값을 찾을 수 있죠. 4, 6, 2, 24, 102, 4, 102, F'2. 그럼 2 F'2가 20이니까 F'2는 10이 되네. 자, 요 값이 이제 10인 거 이렇게 알았다, 그치? 자, 이제는 F'-1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 동구이 눈 왜 그렇게 뜨고 있는 거야? 그냥 뜨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뜨는 게 아니고 잠은 듯한 눈으로 그렇게 뜨고 있는 거야. 진짜가? 네. 이 눈 좀 떠. 네. 그 다음 이제 71번 이제 다 돼가네. 71번은 방식을 x-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다항식을 나눌 셈은 항등식을 만들어야 돼. 선유의 항등식 불러봐. 이렇게 된다. 여기 2차니까 나머지는 1차로 돼. 그럼 여기다 1 넣어야 되겠지, 먼저. 1을 넣으면 8, 7, 이꼴, 요거는 0이 되고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야 된다, 그지?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지. 5원, 요거 미분 불러봐. 불러봐, 빨리. 불러.
외진이 이 뒤로 계속 불러봐. 저거 뭐? A? 1. 아, 이거 미분 덜 했잖아. 덜 했다고요? 요것밖에 안 했잖아. 이건 꽃미분이잖아. 꽃미분 앞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곱하기 아 불러라 좋고 불러라고 네 가라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다시 1을 넣어야 돼 그지? 1을 넣으면 이제 요거는 20이 되고 5쪽은 다 0이 되면서 A 여기서 A, B 뭐 그게 이제 나머지 이렇게 다항식을 나누세면 항등식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미분했는데 집어넣고. 자, 서인기 항등식 불러봐, 70이요. X-13 그래서 다항식을 나누세면 항상 항등식만 넣는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양변에 1을 넣어야 되겠지.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미분해야 되네. 은수 미분 불러봐. 여기도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1 넣으면 오늘 좌변은 10 더하기 A가 되고 우변은 저 끝에까지 가서 7. 그럼 여기서 이제 A 찾고 B 찾고. 요게 이제 다항식의 나누셈에서 처리하는 거. 자,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까지 끝났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도함수 활용.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롤 정리, 그것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 다 됐다. 접선의 방정식은 종류 몇 가지? 세 가지야. 자, 제일 첫 번째 위의 점. 제일 쉬운 거다, 그지? 위의 점 하는 거는 미분해서 뭘 넣어야 돼? 요 미분한 다음에 X에 뭘 넣어야 돼? 1을 넣으면 그게 뭐라고? 그게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8이 됐다, 이 말이야. 미분해서 1을 넣으면 돼. 그럼 기울기가 8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 답이잖아. 그제? 자, 고은이 그 직선 불러봐. 가로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그냥 수만 그 필요한 숫자만 쭉 연결해 앞으로. 그다음에 74번. 그 위의 점은 그게 73.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게 74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냐면 요식을 미분한 게 기울기잖아. 그래서 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2x-5 요게 기울기야.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을 찾았더니 그게 2가 돼요. 대조까지. 그래서 이 말은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을 끄면 그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어디서 껐다고? X가 2인 점에서 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그지? Y 좌표로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X에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5지. 그때 Y는 마이너스 5예요. 뜬 거예요. 그럼 다 불러봐, 이제. 직선식. Y. 불러, 계속. 그 점하고 기울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직선식만 만들어주면 그게 답이야. 그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75번. 75번 이거 풀을 하면 또 의외로 못 푸는 사람들 많다. 75번 일단 풀어봐.
이제 답 나왔나? 요즘 참, 니 오늘, 저, 10시 하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시험치 있나? 시험 쳤던 거. 최종 시험 크는 거. 삼각함수 최종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오늘 그거 하면 돼. 네. 자, 왜 이리 오래 하면? 여기 봐.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이렇게 했어.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이거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기울기가 12인 접선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결국. 이거나. 요것이 여기에 접한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12가 되는 접선이다. 그렇게 빨리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앞에 풀었던 건 똑같잖아. 기울기는 6x제곱 마이너스 6x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12가 됐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1, 2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또는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을 끊으면 기울기가 1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좌표를 찾았으니까 y 구해야 되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8이 16, 마이너스 4, 3, 12 해서 4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12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은 y-y1은 기울기 x-x1. y-y1은 기울기 x-x1. 그래서 이 직선을 정리했더니 12x 플러스 7이 되고, 요거를 정리했더니 12x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요때 k 값은 바로 요 값이 k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7이 된다. 이거는 봐. 이 책에 있는 문제니까 잘 해놔야 돼.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면 이거를 생각을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면 풀기가 어려워. 기울기가 7인 접선이다. 요걸 보고 기울기가 7인 접선을 구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죠. 기울기가 12가 되는 접선을 구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해요. 됐지? 누군데?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작년에 나왔다, 작년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원래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안 나올 수도 있다, 그지? 하여튼, 문제는 중요해. 자,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접선을 꺼보면 이 접선이 자꾸 기울기가 바뀌지. 기울기가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기울기를 다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가장 기울기가 클 때가 있지. 그때의 접선을 구하라 이 말이야. 기울기가 가장 클 때의 접선을 구하라. 자, 곡선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의 접선을 구하라 이렇게. 그래서 크든 적든 풀이는 똑같다 그지? 크든 적든지 간에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냐면 요거를 미분했는 요게 기울기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근데 이 기울기는 봐, x를 바꿔주면, 즉 좌표들이 옮겨가면, x가 바뀌면 좌표들이 옮겨가면 이 기울기가 자꾸자꾸 변하잖아. 근데 가장 커야 돼. 가장 크다는 말은 이건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대칭축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지.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2일 때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기울기. 요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 됐지? 그럼 곡선이 이렇게 있을 적에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요 점, 요 기울기가 이렇게 최대가 되는 요 점의 x 좌표가 2다는 뜻이 되는 거야. 요 2라는 말. 됐지? 자, x가 2가 되면 요 식에 집어넣어서 y 구할 수 있겠지. 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 6, 24. 마이너스 8, 그러면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아, 요때 기울기가 8이 되는 거야, 8. 어디서 접선을 끄면?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을 끄면 기울기가 8이 된다. 그 기울기가 가장 큰 거야. 나머지는 그거보다 다 기울기가 작아. 그러면
X가 2니까 여기다 다시 2를 넣어야 돼, 그지? 2를 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 4, 해란. 저 Y값은 기울기는 밑에 있나 보네.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 어, Y값 구했네, 아까. 아, 이게 8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여기다 2를 여기 넣어야 된다, 그지? 어, 요게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4, 3, 12 더하기 24 해서 요때는 기울기는 12가 된다. 그럼 이제 기울기하고 점 알았네. 그러면 y-y1은 기울기 x-x. 첫째, 기울기가 최대인 그 접선을 찾는 거야.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 여기 또 뭐 풀이 그런 거는 어려운 거 없다, 그제? 그 다음 77번. 이제는 이제 우리 이거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요거를 풀 때쯤에는 뭘 몰랐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배운 상태야. 그래서 이걸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는 없었다, 그제? 자, 이제는 우리 그래프 지금 뭐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 배워 한번 해봤잖아. 해보고 나면 자, 요거는 4차식이야. 그럼 4차식 대충 모양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그 다음에 요 식을 딱 보고, 물론 지금은 이제 크게 뭐 몰라도 관계없지만 요 식을 딱 보면 뭐가 딱 보여? 어? Y축 대칭이라는 게 딱 보여야 돼, 그제? 이 그래프는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으면 이건 Y축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몰라도 관계없다. 요 문제를 푸는 데는 몰라도 관계없지만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원점이 이 Y축이 어딘가 있겠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이렇게 접선을 하나 꺾고 이렇게 접선을 끄면 이 접점이 생기겠지. 이 접점 두 개를 AB라고 합니다. 요 원점을 O라 했고. 요때 요 세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 이해됐지? 그럼 이제 점만 구해버린 거지. 우리 점의 좌표 말하면 되잖아. 자, 요것도 요게 Y축 대칭이다 하는 거를 눈치채고 아는 사람은 요거 요거는 서로 대칭이 됐다 하는 거 바로 이해하면 된다, 그지? 이거는 이 말이네. 이런 곡선이 하나 있었어. 이런 곡선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접선을 끈 거야. 접선을 끊더니 이 접점을 몰라. 내가 어디서 끊는데 0,0에서 끊어. 그러면 이건 출발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자, 문제를 풀려면 제일 첫 출발은 T 이렇게 되고 접선 중에 이게 세 번째 거란 말이야.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접선. 그럴 때는 이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는 달리 모르니까 이 T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뭐 찾으러 가는데 이 T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T가 X 좌표거든. 자, 요게 T면 Y 좌표는 T 4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 미분해서 T 넣은 거니까 요건 T는 요 식을 미분한 거랑 같은 말이지. 요거를 그대로 미분해주면 기울기야. 4t 3승 마이너스 6t 이렇게. 이제 비록 t로 되어 있지만 점도 알고 기울기도 구해진 거야. 요거 지금 이해되는 사람 손. 요 파란 부분 이해되는 사람 손. 요거 모르면 안 돼. 접점을 모르는 세 번째 유형이야. 세 번째. 그때는 요거를 t라 두는 거야. 그러면 요게 점이고 기울기가 되는 직선식을 그냥 구해주면 돼. y 마이너스 y1 t 4승 3t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1 이꼴 기울기 4t 3승 마이너스 6t에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돼? 요 점을 대입하는 거야. xy 그죠? 요 점을 지나야 돼. 요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0,0을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t 4승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6은 여기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t를 곱하면 되네. 마이너스 4t 4승 플러스 6t 제곱. 자, 그러면 이하하면 3t 4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 다시 t 4승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1, 2 이렇게 돼서 t 제곱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 그리고 t 제곱이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다, 그제? t제곱이 2가 되고 2가 되면 아까 전에 두 점이 있던 게
하나는 루트 2 콤마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루트 2를 집어넣고 여기다 계산하는 거야.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여기 4가 나와. 당연히 이쪽도 4가 나와. Y축의 대칭이니까. 그럼 이제 요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넓이 찾는 거예요. 자, 요거는 Y좌표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선식 이렇게 쓰면 안 돼. Y좌표가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2루트 2라고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니까.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면 되니까. 그 다음 높이는 여기 0,0인데 여기 Y가 4잖아. 이 높이는 4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넓이는 4루트 2가 된다. 그치? 어렵지 않은 거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어려운 게. 이게 그냥 계산이 좀 많아 보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78번. 78번은, 이거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림을 안 그리지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 이제는 이제 우리 그림 그리는 거 배웠으니까,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는데, 자,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낼 것 같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려면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아. 그림을 그려서 이제 대충 개요를, 그림을 보고, 어떤 형태의 문제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물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건 이해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안 그래버리면 막 고생해. 뭐 답을 구하더라도 막 고생한다. 자, 먼저, 요 직선,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자, 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다, 그지? 그럼 x는 0과 풀마 루트 2가 근이네. 그래서 x절편을 나는 거야, x절편. 자, 그 다음에, 항상 봐라. 기본적으로 딱 봐야 돼.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그래프는, 보자마자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차수가 홀수차로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풀마 루트 2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느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요게 루트 2가 되고 요게 0이 되는 요런 상태.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뭘 이용해서 그래프냐 그렸냐면 요거를 인수분해 한 인수분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 거예요. 지금은 그 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x의 절편을 이용해서 여기서 만나야 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3차식이니까 이제 이까지 그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 위에 있는 점이 있어. 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마이너스는 요 정도쯤 있겠지. 그 마이너스 1,1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야. 여기에서 접선을 끊는 거야. 아, 여기서 요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접선 이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1 하는 점이야. 요 곡선 위에 마이너스 여기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접선이 꺼지겠네. 자, 이 점을 P라고 했고 그 다음에 X절편을 Q Y절편을 R 만나는 다른 점을 S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설명해놨고 이때 P, Q, Q, R, R, S 요 길이의 B를 가장 작은 자연수 B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가장 작은 자연수 B로 나타내시오. 일단 봐. Y절편, X절편,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요 파란 직선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겠지. 그걸 알아야 X절편도 찾았고, Y절편도 구하고, 그 다음 저 위에 교점도 찾아내고 이렇지. 첫 번째 할 일은 요 초록색 직선식을 찾아내는 거야. 자, 지금 직선식 구한다. 요 위에 점에서 접선이니까 이 직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울기만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네,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그래서
y-y1은 기울기가 1, x-x1 해서 y는 x 플러스 2가 돼. 요 직선식이 구해집니다. x 플러스 2가. 요까지는 이해 다 됐다, 그제? 그림 그리는 거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족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족에서 적어서는 접선식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y좌표가 2가 되는 곡이네. 여기는 y좌표가 2가 되는 거고. x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그제? 요 점이 마이너스 2,0 되는 요 지점. 이제, 이 점이 필요한 거야, 이 점이. 이 점 찾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자, 이해를 잘하면 찾기도 쉽다. 요 점이라는 게 뭐냐면, 요 3차식과 요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잖아. 3차식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3차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에서 요거하고 직선 x 플러스 2 요거 연립을 건데. 그러면 그것이 교점의 x 좌표에 담는다. 자,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그냥 이거 풀면 돼.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자, 풀면 되는데, 선생님이 봐. 요렇게 이야기했잖아. 지금 요 교점이 어디가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그지? 근데 이거는 뭐 하는 점이야, 여기서? 접하고 있는 거다. 접하. 요거는 만나는 점이야. 만나더라도 요거는 접하면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3차식을 풀었지만,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요거는 무슨 건? 이게 중근이라는 걸 이해하면, 요 중근이 얼만데, 요 마이너스, 요게 중근이잖아. x좌표를 했다, x좌표. x에 관한 식. 그래서 이 세 근은 요거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다라고 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알파. 이렇게 세 근이 나와요. 이랬죠? 마이너스 1, 요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근인데, 그냥 근이 아니고 중근이 돼. 그러면서 여기서 세 근의 합이 2차항이 없지. 그럼 세, 근각에서 세 근의 합이 0이네요. 0. 0이기 때문에 알파가 2라는 거 바로 얻어낼 수 있다, 그죠? 그, 요게 2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2가 되는 거예요. 쌤, 마이너스 1이 되시는데? 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됐어. 만나는데 교점이야, 교점. 교점 중에서도 이렇게 접하고 만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면, 근데 여기서 방식 풀면 돼, 그지? 0 되는 거 찾아서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아, 그런데 금방 밑에 있는 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좀 찾기가 더 쉽다. 자, 이제, PQ. PQ는 요 길이네. PQ, 여기 봐. PQ는 요 길이. QR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RS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 길이의 비를 찾는 거예요. 그럼 길이라는 게 뭔데?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거리.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꼭 거리를 구하지 말고, 요거는 닮음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내린 요 수선을 요렇게 내렸을 적에 첫 번째 있는 요 삼각형. 닮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요 삼각형. 닮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삼각형. 요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잖아. 그럼 닮음인데 무슨 길이 구하라했냐면, 요쪽 빨간 길이 돼, 요쪽 보라색 길이 돼, 이쪽 보라색 길이의 비를 찾는 거야. 그럼 그거는 세 삼각형의 빗변의 비를 묶고 있는 거잖아. 그지? 요 빗변의 비, 요 길이 돼, 요 길이 돼, 요 길이, 요 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다 닮음이잖아, 닮음. 닮음이기 때문에 빗변의 비를 써도 되지만 다른 변의 비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여기 다 알고 있는 게 밑변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빨간 밑변은 요 x좌표이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1, 아, 요 길이는 1이 되겠는데. 맞지? 선생님, 거기서 할래? 여기서 할래? 거기서 할래? 그럼 거기서 할래?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훈이 아직 잘 버티고 있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B는 바로 이 길이 B하고 같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니까 이 길이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자, 이 길이의 밑변에 해당하는 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그럼 요 Y축부터 요 2까지니까 요 길이도 2가 된다. 요게 B.
다음에 여기 일단 딴 건 할 거 없고 롤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뭐 미분 가능성 그 몇 가지 있다 그거를 서술형이 자주 나오는 편이야 서술형에 서술형이 자주 나오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 줄게 바로 외우면 되도록 해가 딱 정리해 줄 테니 그거는 외우고 지금 하는 거는 그런 정면 문제가 아니고 시고 하는 거야 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값 찾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럼 롤 정리를 만족하는 시 찾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 찾기 요거 찾는 거 요거 제일 기본이야 이거 찾는 거는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평균값 정리 문제라든가 롤 문제는 어려워 그런 거 요거 찾는 거는 되게 쉬워 그러면 시험은 제일 많이 내는 게 이 83번이에요 83번 롤 정리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값 찾는 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모르면 안 돼 롤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자 F 프라임 C 자 이거는 서술형하고 관계없이 객관식으로 하는 그 문제 풀이야 그냥 F 프라임 C가 롤 정리는 우변이 뭐가 될 때 0이 됩니다 평균값 정리는 F 프라임 C가 평균 변화율이 될 때 요렇게 되는 C를 구합니다 근데 그 C는 반드시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으면 안 돼 크고 4보다 작은 수 중에서만 찾는 거야 C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 중에 찾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식을 만족하는 C를 구했더니 C가 여러 개 나왔어 만약에 그럴 때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답이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 됐지? 자 그럼 1번은 F'C를 하면 요거 미분화해서 C를 넣으면 2C-3이잖아 자 롤 정리는 F-1이랑 F4가 같아 그래서 항상 이게 0이 된단 말이야 롤 정리 그래서 이거는 0 되는 C를 찾으면 C는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은 요 사이에 있는 수 맞지 그래서 1번에 있는 C는 2분의 3이 돼 F'C는 2번은 2C-3은 이제 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줘야 돼 그럼 분모는 현재 2가 되고 분자는 F2 자 2 집어넣어봐 4-6-4 그래 마이너스 6이 되면 빼기 자, F0은 또 마이너스 하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이 우변이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래서 C를 구했더니 C는 1이 됩니다 자, 1은 요 사이에 있지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하면 1이다 됐죠 곡선 위의 점에서 각각은 두 접선의 교점의 좌표가 A, B다. 자, 요 3차 곡선이 요렇게 있어. 3차 곡선이 요렇게 있어. 그럼 교점 위에 1,0, 3,0. 자, 1,0, 여기 뭐 3,2 어떻게 있어. 그럼 여기서 요렇게 접선을 하나 끊고. 그 다음 여기서도 요렇게 접선을 요렇게 하나 끄니까. 요 교점의 좌표가 A, B다. 그럼 결국 뭘 구하라는 거고? 요 접선 구하고 요 접선 구해서 연립 방정식 풀어라 이 말이지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됐고 풀 것만 요렇게 풀어주고 나중에 해줄 테니까 너가 마무리 해가지고 답지 올려놓을 테니까 답 확인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고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그럼 곡선 위의 점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이니까 x에 2를 넣어야 되겠지. 2를 넣으면 4, 3, 12, 플러스 8 해서 마이너스 4. 요게 기울기네. 그러면 y-y1은 기울기 x-x1 해서 직선식이 만들어지지. 자, 문제에서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7. 요거 하고, 이거 하고, 다시 만나는 점이야. 다시 만나는. 우리 조금 전에도 구해봤지. 연립 푸는 거야. 마이너스 x 3승 2x 제곱 요거 하고 직선식 요거를 열리 풀면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요 점에서 접선이야 그럼 이거 근이 어떻게 돼? 2 알파 이렇게 돼 알겠지? 2에서는 접하고
다른 만나는 점이 알파가 된다. 또 교점이 X알파고. 그러면 세 건의 합이 얼마야? 2네, 그지? 세 건의 합이 2이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직선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8 그럼 15다. 세근 합이 왜 마이너스 2라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야. 어? 3차 함수에서 근과 계수 관계. 됐죠? 요게 근이라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2에서 접했기 때문에 2는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 그렇게 풀면 다른 한 건을 찾을 때 찾기가 쉽다 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뿐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있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P를 지날 때 이 점을 어떤 사람 못 찾는 사람입니다. P 값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A로 정리하면 되잖아, A로. 그 다음 A가 없는 거. 요렇게 해서 0, 요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이게 A값이 관계없이 성립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가 되네. 그 요 점을 항상 지나는 거. A를 막 바꿔주면 직선 이 식이 막 바뀌어, 그지? 바뀌더라도 요 점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게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요게 위의 점이야. 그럼 뭘만 구하면 돼?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어서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네, 그지? 요거는 점 P 찾는 것만 이해하면 돼, 점 P 찾는 거. 동거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방함수에 대해서 이게 이더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항상 분수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이거 이제 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니까 F1이 1이다. F1은, 1은 F1이네, 그지? 그럼 요게 좌변이 뭐가 돼, 이제? F'1이 되는 거야. 그게 이더라. 이식 보고 무조건 이게 만들어져야 돼. F1은 1이고 F'1은 2가 되더라. 자 이제 함수 이거의 접선의 방 그럼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는 거야. 맞지? 1,F1에서의 접선의 방식인 것은 X좌표가 1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 말이니까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2다 이 말이야.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2더라. 1,1을 지나고 그때 기울기가 2가 되는 요 직선식을 구하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곡선을 움직이는 점이 있어. 점 P를 지나고 P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0,FT라고 해서 이때 T가 0으로 갈 때 FT 그럼 FT를 먼저 구해줘야 되지. 자, 요 점은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거를 T, T3제곱 더하기 T제곱 T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3t제곱 더하기 2t지. 3t제곱 더하기 2t.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뭔데?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역수해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요게 요 직선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잖아. 그럼 요게 수직인 직선은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잖아. 그래서 y-y1 equal 기울기 x-x1 요게 바로 요 직선식이 됩니다. 요 직선의 y절편에 해당하다. 자 여기까지 다시 여기를 막 움직이는 직선이 있어. 여기를 막 움직이는 직선 움직이기 때문에 점을 요렇게 표현해 준 거야.
그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에서 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T 집어넣는 거, 요거. 그거는 바로 요거를 미분하면 된다, 이제. 요게 요 기울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직선은 요거하고 수직인 직선이야. 점은 똑같은 점을 지나. 근데 요거하고 수직이 돼 있어. 그럼 요게 기울기니까 우리가 찾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요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역수.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식이 바로 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직선에서 이제 Y절편이라, Y절편. Y절편이니까 X에 0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네, 그지? 그래서 그 Y절편을 구했더니 요거 이항하면 T3승 플러스 T제곱. 그 다음 요 부분은 요 X가 0인가, 0. 0이면 마이너스 T, 요 마이너스라고 해버리면 요게 T가 되고, 분모는 3T제곱 플러스 2T다. 이렇게. 이게 Y절편이야. 그럼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리미터 T가 0으로 갈 때 요 극한을 구하셔야 된다. T가 0으로 가면 다 0 돼버리고. 요건 T가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되면 3T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이제 T가 0으로 가면 다 0이 돼버리고, 남는 거는 요 2분의 1 요거만 남아. 됐지? 요 점이 원점으로 한없이 다가가서 이제 그런 도형을 그리게 되면 요 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 0,2분의 1이라는 점에 도착한다. 고니. 이해됐나? 눈이 이해 안 된 눈인데. 이해된 거가. 앞으로 그런 눈을 보면 쌤이 이해했다고 생각할게. 이것도 봐. 아까 전에 했다. 이게 저, 이거를 여기에 접할 때 양수 K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요거를, 이 문제를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 했노? 요 직선이 무슨 직선이라고? 그렇지.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울기가 2인 접선, 접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 식 구하는 거. 그렇지. 요거를 보고, 아, 요거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했는데, 그럼 두 개가 나오네. 그 중에, 아,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걸 찾으시오. 이 말이야.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걸 찾으시오. 이거하고 평행하고 했잖아. 이거하고 평행하고 했네. 그럼 이거하고 평행하다는 말은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냐? 4분의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2네, 그지?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구하셔,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구하셔. 평행한 접선이니까, 그지? 기울기가 요거하고 같은 거야. 0,3에서 이 곡선의 끈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 여기에 끈 접선. 세 번째 접선. 이거 확실히 이제 구할 자신 있는 사람 손. 곡선 밖에서 접선 끊는 거 확실히 보여지는 사람. 예진이. 어이, 마이크 보장. 대답해봐. 네. 이거 확실히 구할 수 있나? 어, 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목소리인데. 이사를 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 네. 그다. 10번도 자, 이제 문제만 생각해봐. 이런 어떤 3차 식이 하나 있었어. 0,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내가 접선을 끈 거야, 이렇게. 접선을 끈 거야. 이 만나는 접점이 있더라, 그지? 이 접점을 P라 했어, P. 요 점은 0,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출발이 뭘로 들어가야 돼? T,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럼 기울기 또 구해줘야 되네. 그래서 요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요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해서 T 구해지지. 요 T가 구해져. 그건 찾는 게 뭐냐면 요 두 점 사이 거리 찾는 거야. 그 요 T만 구해지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오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문제 다 정말 안 좋네. 문제 좋은 문제가 없지 지금, 그지? 어, 다 안 좋은 문제들이야. 11번. 점 3,0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3개다. 3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지. 3,0에서 요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3개다. 이 3개의 X좌표를 각각 요렇다라고 할 때 그 X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곡선이 있어, 지금. 3,0에서 이렇게 접선을 끊는 거야.
3, 6입니다. 그럼 요 점을 모르니까 t로 출발해야 되네. 그럼 t 3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요거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 기울기는 요거 미분해 주면 된다 있지. 그럼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돼서 곡선, 직선식을 구해주면 t 3성 3t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6t에 x 마이너스 x1. 요렇게 해서 이제 직선식까지 구해줬네. 그럼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된다고? 3,0을 지나야 된다. 그죠? 지나자. 3,0이래요. 0. 마이너스 t 3성 3t 제곱 마이너스 2는 요게 3이지. 그럼 3으로 일단 전개시키봐. 9t 제곱 마이너스 36 18t. 또 마이너스 t로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3t 3성 플러스 6t 제곱. 요게 다 전개식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 좌변으로 이항할게. 요거 3차는 2t 3성. 그 다음에 2차는 요게 6t 제곱 9t 제곱. 요게 15 넘어오면 마이너스 12t 제곱. 그럼 2차 다 정리됐고 남아있는 1차가 요거네. 그럼 요건 18t. 자, 원래 있던 상수가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한번 정리하자. t 3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1은 0이다. 여기서 접선을 3개 끌 수 있다 있지. 그 말은 여기서 t가 몇 개 나온다는 뜻이야. t가 하나, 둘, 3개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그 x좌표가 x1, x2. 요게 바로 알파, 베타, 감마인 말이야. 이거 3개를 구하라가 아니지. 이거 3개의 합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합은 뭔데? 여기서 세 근의 합을 바로 근각계수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근 구하면 안 되고 또. 됐지? 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위의 점 A, 1,0이라는 점이 있어.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B. 자, 다시 만나는 점 이제 구하는 거 알지? 다시 만나는 점 B 구하는 거 안다.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할 때,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는 1,0은 어디 있는 점이냐면, 여기 1 집어넣어봐. 0이지? 그 1,0이 바로 요 x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x 위에, 여기에. 1,0이니까, 그지? 그럼 요 점 우리 찾는 거 알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만 있으면 이 삼각의 넓이 끝이네. 이해되지? 요 점을 예를 들어선다. 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예를 들면, 그러면 요 길이가 4라는 뜻이고, 요게 1이니까 요 길이는 3이 된다, 이 말이지. 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요 삼각의 넓이 바로 계산합니다. 결국 요점의 좌표 구하라 이 말이야. 요점의 좌표. 됐지? 뭐 접점의 좌표 찾는 거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14번 보자. 14번. 자, 14번은 이런 3차 곡선이 있어. 2x 3성 더하기 3 하는 이런 3차 곡선이 있어. 이 위에 움직이는 점피, 아,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y 골 6x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생긴 y 골 6x 마이너스 11 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 자, x가 0보다 클 때, 자, 어디만 보느냐 하면 요 곡선 위만 보라니까, 요 곡선 위만.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잡아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 있어. 그 점P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 점의 좌표가 A,B인데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요 거리가 최소가 되다. 요게 최소가 되는 점이 찾아라. 근데 점P는 어떻게 생겼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점P는 어떤 점이냐면 요 P점은 X좌표를 T라고 두면 2T 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리고 요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요렇게 하라. X가 양수인 범위만 움직여야 되겠고. 됐지? 요게 이제 점 P야. 그럼 점 P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는 이제 조금 잘 정리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뜻이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직선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 자, 직선을 요렇게 정리해줘야 되겠네. 그 다음 점은 요거예요, 요거. 밑에 한번 쓸게. 요 점은 t, 2t, 3성,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x-y 플러스 3 이꼴 0, 1,5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라면 이렇게 하지. 루트 제곱 따기 제곱. 분어 절대값 요 xy의 요 좌표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는 거고는 2, 5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 요게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 게 지금 요거 제곱 제곱이니까 분모는 루트 36 더하기 1. 분어 자, 절대값 안에 요 좌표를 xy에 그대로 집어넣기만 해주면 돼, 그지? 그럼 6t, 6t, 마이너스 y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y면 마이너스 2t 3승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끝에 마이너스 11.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요 식을 조금 정리할게. 자, 절대 값이니까 부호 바꿔도 관계없지. 그래서 2t 3승을 요렇게 적을게요. 그럼 다른 것도 다 바꿔주면 되잖아. 6t, 마이너스 14를 셈이 플러스 14. 요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37. 요렇게. 이게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찾을 게 뭐냐면 이 식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t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식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t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최대 최소니까 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를 우리가 ft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f't는 자, 지금 요거 그래프 그린다. 왜? 최소값 찾으려고. 언제 최소가 되나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걸 찾으면 범위가 그냥 기침 없는 것보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범위가 벗어나 버리지, 그지? 저 뒤에 나온 최대 최소 문제로 벗어나 버려. 벗어나도 이제 우리는 그거 다 아니까. 이왕 푸는 거, 그것까지 풀자. 자, 지금부터 풀이 하는 건 이제 요 범위 아니다, 그지? 요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f't를 알아보면 6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6t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6에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에서 요 ft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1인데 우리는 어디서 보라 했냐면 0보다 큰 데서만 보라 했지. 자, 0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 부분만 보는데 요거의 절대값을 봐야 돼. 절대값. 밖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절대값은 일단 요 1일 때의 값을 보다 제일 작은 1일 때의 값을 여기 이제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2-6 플러스 14에서 여기 양수라는 거 알겠네. 그치? 그럼 이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네. 지금은 제일 작은 게 양수니까. 그러면 요 값이 최소가 되면 이 전체도 최소가 되겠지. 다른 건 다 상수니까.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t가 1이라는 말은 요점의 x좌표를 아까 이렇게 t라고 했잖아. 그럼 요점의 좌표가 1, 이렇게 됩니다. 요점의 좌표가 1, 자, 그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네. 아, 요 3차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5가 되는 거지. 요점이 1, 5다. 이렇게. 그게 바로 a, b다. 요거 a, b를 더하시오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거 그래프 그려요. 그 그래프. 요거 그래프를 그려야 요거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지. 요거 지금 자 우리 찾는 게 뭐냐면 요 놈이 거리잖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요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t 찾는 거야. 최소가 되게 하는 t. 그걸 t를 찾을 때 그 t가 1이란 말이야. 1이란 말은
요 곡선 위에 X좌표고 1이 되는 요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하면 최소가 됩니다. 근데 요 좌표를 완전히 구해야 되니까 1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Y값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F'T가 아니고 FT잖아요. 됐나? 그 다음 이게 위로 올라 아 맞나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거는 이제 우리 범위 맞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거 위에 점 중 두 점 이거 사이를 움직이는 점 자 여기 원점하고 A라는 점이 있어 A는 여기 나와있다, 그지? 요 위를 움직이는 거야, 곡선을. 이 점이 어디로 움직여? 요 사이를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디로 움직여? 됐지? 자, 고기를 움직이는 점이 P인데, 이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 점을 찾는 거야. 자, 요거는 중요하대.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을 찾으라, 이 말. 요거는, 아, 요거를 내가 뭘로 볼 거냐면, 요건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변으로 볼 거예요, 밑변. 요까지. 그러면, 점 P에서 빨간 직선 내린 수선의 발이 높이가 되겠지. 이 높이가 가장 크면 되겠네, 높이가. 맞지? 높이가 가장 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요 빨간 직선을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계 가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계 가다 보면, 요 곡선하고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기지. 이 점이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될 거다. 됐나? 그렇게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저 점은 무슨 점이 돼? 요 놈이 평행 이동이 됐기 때문에 요 놈의 기울기, 여기 3,9야. A가. 요 기울기가 3이잖아, 3. 그럼 요 접선도 여기서 건 요 접선은 기울기가 3이 되는 접선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3이 되는 점을 찾아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점을 찾는 거니까, 지금. 그럼 기울기는 3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5. 요게 기울기지. 요 기울기가 3이 되는 걸 찾는 거야, 3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조금 이상하게 그냥 내가지고 답이 이상한데, 자, 일단 정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2는 0이다. 자, 꼭 인수분해 될 것 같지만, 인수분해 하면 안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이거의 근이 바로 요 교점의 x좌표라는 뜻이야. 이르지? 요거의 근이 교점. 그럼 근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어. 3분의 7, 얼마 어떤 사람이 근의 공식 저번에 대입하는 거 보고 안 되더라. 7, 7이 4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6. 이렇게 하면 두 개 나왔지, 두 개. 두 개 중에 플러스일 때야,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지. 접선이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길 거야. X좌표가 왼쪽이잖아, 왼쪽.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가 다르다. 요거하고 평행한 접선이 두 군데 생기잖아. 여기 접선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요거는 왼쪽에 있기는 오른쪽에 있잖아. X값을 비교하면 요거는 작고 요거는 크잖아. X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쪽이잖아. 이랬지? 그래서 15번은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도 이렇게 내버리면 잘 틀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더라. 이거 아까 딴 사람 푸는 거 보니까 이 문제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한 점에서 접선, 공통 접선을 간다. 공통 접선을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접한다, 이 말이야. 한 점에서만 접한다. 이렇게 말이 아니고, 어떤 한 점이 있어.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점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있으면 그 점에서 공통접선 그렇죠? 이거는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공통접선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석해 공통접선을 가질 때 다른 말로 하면 두 곡선이 접할 때 이렇게 계속 해석합니다 두 곡선이 접할 때 해석을 이렇게 해줘 자, 두 곡선이 접한다 자, 두 곡선이 뭐냐면 y골 fx, y골 gx 이게 두 곡선이야 요게 요렇게 접하고 있어.
이런 상태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접하면 요거를 우리가 접점이란다, 그지? 접점에서 요렇게 접선을 끄면 이 접선은 이쪽 접선도 되고 이쪽 접선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공통 접선이 되는 거예요. 공통 접선. 그래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말이 두 곡선이 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말이 두 곡선이 서로 접한다. 이렇게. 그럼 접할 때는 이 접점의 좌표를 모르면 t라 두고 알면 그 값을 t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ft는 gt 당연하지. t 때 그 접점에서 x 좌표가 있으면 그 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을 간다는 말은 f't는 g't다. 요걸 잊어버리면 돼. 요게 문제 풀이 방법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두 곡선이 접한다 하면 공식이 요게 공식이에요. 두 곡선이 접한다 하면 ft는 gt, f't는 g't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당연히 교점이니까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을 가지니까 미분계수도 서로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t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t 세제곱 너 8시까지 맞지? 그건 니 자꾸 시계 보면서 지나는 듯이. 시간 지나가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거지. 알았던 거랬잖아. T3승 더하기 AT 요거랑 T제곱 마이너스 요게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미분에서 T의 값도 같아야 돼. 그치? 그럼 그건 요거 바로 미분하면 되네. 3T제곱 더하기 A랑 ET 요거 두 개가 같다. 잘 기억해. 두 곡선이 접한다 할 때는 요게 공식이랬다. 이거를 생각 못하면 나중에 풀기가 막막해져. 두 곡선이 접한다 할 때는 FT는 GT, F'T는 G. 지프라임 T들. 여기서는 A 찾는 거야, A. A를 찾는데, 자, 이거 연립을 해줘야 돼, 연립. 이 연립하면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연립을. 이거 연립을 한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돼? 세훈이 이거 연립을 한다면 어떻게 풀면 돼? A를 속아야 돼, A를. 뭐 A 구하라 했는데요. 그래도 A를 속아야 돼. 그러니까 T를 구해서 그것까지 A를 구해야 돼. 그래서 요식에서 A는 2T-3T제곱. 요거를 요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가 없는 T만 있는 식이 쭉 나타난다. 그지? 거기서 T 값을 구하면 A 값이 구해집니다. 됐죠? 두 곡선이 접한다 하면 공통 접선을 갖더라. 공통 접선을 가지면 FT는 GT, F'T는 G'T더라. 공식이다. 이게 공식이야. 이 파, 녹색 안에 있는 이 식이. 그 다음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자, 17번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풀 수 있는 사람이야. 쉽겠지만, 역시 이거 뭘 풀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17번은 지금 접하고 있지. 누구하고? 원하고. 이 곡선이 접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공통 접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을 구하라는 것은 이쪽 접선 구하라는 거. 이쪽에서 접하는 요 접선식을 구하시오. 이쪽에 접하는 요 접선식을 구하시오. 그럼 이 점 모르잖아. 접점을 몰라, 그제?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접점을 뭐라 두느냐면 t, 2분의 1 t제곱 이렇게 됩니다. t, 2분의 1 t제곱. 그럼 기울기는 뭔데? t. 기울기는 t. 이제 t만 구해버리면 바로 직선식 구해지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된 상태에서 t를 구하라 이 말이야. 요렇게 된 상태에서 t를 구하죠. 요거의 기울기는 t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그럼 이제 점도 알 수 있고 기울기도 알 수 있잖아. 요 직선에 뭐만 알면 t만 알면. 그런데 이게 2차식에서의 접선만 되는 게 아니고 공통 접선이야. 원에서도 접선이야. 이제 원만 보는 거야. 원만. 원만 요렇게 보면 여기에 녹색 직선이 바로 접선이야. 그럼 이제 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원에서는 항상 말이에요. 원에서 접선이 딱 나면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놔. 중심하고 접점하고 요렇게 이어주면 수직이다. 요 그림이 없으면 안 풀어져. 원에서 접선이 딱 나올 때 항상 요 그림을 딱 생각해.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마찬가지야. 원에 접선이 딱 꺼져 있으면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은 접선하고 항상 수직이다는 사실을
그럼 요 점이 뭔데? 0,3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수직인 관계다. 맞지? 그럼 요 기울기 구한다. 기울기 0,3하고 요거 기울기는 t-0분의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 요게 기울기잖아. 요 기울기하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게 기울기지. t하고 곱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기울기 길이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요거는 다행히 약분. 자, 넘어가면 2 곱하면 4. 그럼 t는 풀마인데 2만 되겠지, 그지? 그래서 t가 2가 딱 보이지. 그러면 점도 알고 이제 기울기도 아니까 요 직선식을 계산해 줍니다. 됐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도 원에서도 역시 접선의 뜻이기 때문에 요 녹색 직선이 원에서 보더라도 역시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으로만 딱 보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직이다는 그런 관계를 이용했고요. 서로 수직이다라는 관계를 이용했다. 17번도 좀 잘 해놓는 게 좋겠네. 롤 정리를 만족하는. 자, fx가 x의 4승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롤 정리는 f'c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랬지, 그지? f'c, 즉, 4c의 3승 마이너스 4c. 4c의 3승 마이너스 4c. 미분에서 c 넣은 거예요. f'c가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0 되는 거. 그럼 4c를 묶어주면 c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3개 나왔지. 이 세 개 중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 요것만 답이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 범위 안에 있는 등호는 빠져있다 여기에. 그럼 요거 3개 다 요 범위 안에 있지. 그럼 지금은 답이 요 3개가 다 답이다. 음수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요 범위 안에만 있으면 답이다. 요 범위 안에만 있으면 답이다. 자, 0부터 A 사이에서 롤 정리가 성립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구하셔야 했다. 그럼 0부터 A까지 중에 F'C가 0 되는 게 있는 거 찾는 거야. 0 되는 게 있는 거. 그럼 이거는 다 접선의 기울기 0이지. 아, 요거는 있네. 자, 롤 정리이기 때문에 F'C가 0이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천지네. 그래? 이거는 0 되는 게 있나 없나? 여기는 0 미분이 안 되니까 F'이 0 되는 게 없지. 이거는 여기 있네, 여기. 이것도 없다, 그지? 계속 증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다. 롤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이 2더라, 2. 그럼 이제 롤 정리를 만족하는 거는 미분한다. 3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2. 자, 미분해서 X에 C 집어넣은 식이 요거다, 그지? 요 식을 미분한 다음에 X에 C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돼. 요렇게 안 되지, 요렇게 되지. 2AC, 요렇게, 2AC. 이게 얼마가 되나? 0이 되는 그런 C를. 맞아. 그럼 여기 C를 일단 묶어주면 3C-2A가 0. 그래서 이 C를 구했더니 C는 0하고 3분의 2A가 돼요. 0하고 3분의 2.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 C는 0과 A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럼 0은 안 되겠지. 0은 이렇게 빼주는 거. 그럼 3분의 2A가 여기 있다면 3분의 2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A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돼. 그리고 A는 또 2보다 크다는 조건도 들어있네. 다시 그게 아니고 자 그렇게 되는 C값이 2가 됐다 이 말이야, 그치? 요렇게 되는 요 C값이 요게 2가 되더라 이 말이야. 자 2가 되면 A는 얼마가 돼? 3이 되네, 3. 그럼 A는 2보다 크네, 그제? 아, 그럼 A가 그냥 3이 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 찾는 거는 평균 변화, 우변이 0이 아니고 평균 변화율이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지. 자, 이제 22번 본다. 요거는 잘 이해된다 이랬는데. 자, 그냥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롤 정리를 만족하는 C, 이거는 쉽다, 그지? 그건 F'C가 0이 되는 것, F'C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좀 응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내면 이제 자꾸 어려워져, 이게. 자, 요거는 봐. FX가 F'X는 X가 무한히 커지면 3이 되더라는 조건이 있어. F'X는 X가 무한히 컸을 적에 접선의 기울기는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지. 그럴 때 이 말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어려워. 근데 이 말이 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라는 말이 들어있지. 자, 들어있으면 이제 요식을 잘 봐. 이제 F에 X 플러스 2 빼기 F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이게 뭐고? FB 빼기 FA. 왜 그렇게 생각해? 여기 문제고 힌트가 딱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돼? B-A가 있어야 돼. B-A가 돼.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데? 여기 4지 4. 요게 4다, 그지?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이게 원래 식하고 똑같이. 원래 이 식하고 똑같은 거야, 이 식이랑. 근데 이게 뭐냐면, x-2에서부터 x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잖아. 요만큼. 이해됐나? 자, 다시 봐. 요식 이꼴. 요거다, 그지? 그럼 요거에 x가 0으로 가는 극한 찾는 거야, 지금. 요식이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찾는 거야. 요 문제가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요게 뭐냐면, 요게. 요게 바로 F'C잖아요, 요게. 그럼 C는 어디 있는데? 요 사이에 있어요. A하고 B 사이에 있어요. 근데 요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F'C가 요거에 드는 요 C가 반드시 요 안에 존재를 해야 돼. 됐지? 자, 그럼 결국 우리가 뭘 찾냐면 F'C인데 곱하기 4를 해서 여기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가는 이 말이야. 근데 C인데 X로 어떻게 무한대로 보내, 그지? 그럼 C가 어디로 가나를 찾아야 되겠지. 요게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C는 여기 C가 있네. 자, X가 이렇게 무한히 커지면, 요 X 값이 무한히 커지면 C는 어디로 가? 역시 무한대로 가잖아.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요 C가 뭐, 이게 두 개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곱하기 4.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다. 이 말이랑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는 3이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 그 요 값이 3이 되는 거야. 요 값이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4가 돼서 답은 12가 됐다. 요게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뭐 정리해볼 사람들은 나중에 영상 보고 잘 정리해봐. 누가 짐산호? 누가 짐산호? 자, 23번, 요, 남은 거 맞추고.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이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응용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제들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고,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 찾기, 롤 정리를 만족하는 시 찾기, 그게 제일 기본으로 알아야 돼. 자, 먼저, 이거의 그래프가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개수가 몇 개 있노를 물었다, 그제? 그럼 여기서도 양변을 B-A로 나눈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 양변, 지금 봐라. 평균값 정리라는 이런 말도 없다, 그제? 하지만 양변을 B-A로 이렇게 나누면 FB-F, 이렇게 나누면 요렇게 식이 바뀌잖아. 이게 뭔데? F'C가 평균 변화율이 말이야. F'C. 이거를 만족하는 C가 무슨 말이냐면 C는 A하고 B 사이에 고른 게 적어도 하나는 나타나. 그럼 좌변은 뭔데? 좌변은 평균 변화율이지. 어디서 평균 변화율?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 B인 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그 이거는 뭔데? 곡선 위에 세면서 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요 빨간색과 똑같이 되는 게 여기서 몇 개까지 만들어지나 하면 여기에 접선이 하나 똑같겠네. 여기도 하나가 생겨. 여기도 하나가 생겨. 그래서 그런 게 세 개까지 생겼습니다. F'C는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다. 세훈이 이제 뭐 맞췄는데 내가 그냥 안 부른다. 마치 다 됐는데 뭐 지금 부르면 알겠나. 왔다가 갔다 하면 시간만 걸리겠어. 세훈이 오늘은 그냥 자다 가라. 응? 어? 오늘 그냥 자다 가면 돼. 와, 저게 진짜. 잘해라. 이 식을 보고 평균값 정리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 이 식을 또, 보고, 이거 뭐지? 이런 게 아닌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4번. 고은이 빨리 가고 싶지? 어디 오는데? 어디 오는데 또? 다시 온다 안 했나니? 집에 가. 집으로 가라고. 왜 오는 거야? 어? 미쳤나? 자, 함수 fx와 이것과 닫힌 구간 0과 3에 속하는 임의 두 실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b-a분은 fb-fa,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은 항상 f'c 요거하고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런 c가 a와 b 사이에 반드시 존재를 한 거예요. 그지? a와 b 사이에. 그런 c가 미분 가능하면 a와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요. 그럼 이게 바로 k라 했잖아. k. f'c가 k가 되는 거예요. f'c가 k. 정수 k가 몇 개 있노를 찾는 거예요. 정수 k가 몇 개 있나를 찾는 거예요. 자, f'c는 요거 미분해서 c 넣은 거지. 그럼 요 k는 뭐를 k라 한 거냐면, 요거 미분해서 c 넣는 거. 3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3, 이렇게 돼. 그런 c가 어디에 존재해야 돼?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 그런 c가 0과 3에는 등호 붙이면 안 된다, 이따. 사이값 정리할 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 중에 생각하는 거야. 항상 사이값 정리. 그럼 이제 이 k가 정수라 했다면 이게 정수야. 정수 이 값이 정수야. 그런 c가 몇 개 있겠는가. c에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요수가 정수가 되는가, 이 말이야. 요수가 정수가 되는 거야. k가 정수. 그럼 이 수가 어떻게 변해가나 하는 거는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자,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1이네. 요렇게 생겨. 우리는 어디만 따져보면 되느냐면 0과 3 사이에서만 따져보면 되지. 0은 여기 있고 3은 조금 더 떨어져 있죠. 0과 3 사이는 여기서부터 3은 이까지. 자, 1일 때 값을 먼저 알아볼게요. 1일 때. 여기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보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하면 0이지. 요게 0이야, 요 값이. 이제 3을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요게 12가 나와. 3을 집어넣어. 뭐라고? 그래, 1 넣으면 0이고. 여기 0이고. 3을 넣으면 여기 12가 돼. 됐죠, 까지. 그럼 봐. 요 값은, 이 값은, 이 그래프에서 y 값이란 말이야. 그지? 그 y 값이 바로 k가 되는 게, k.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될 수 있어? 0도 될 수 있거든요. 요게 0이라 했으니까. 정수가 돼.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1도 있고, 2도 있고, 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11까지 있겠네, 11까지. 그래서 0, 1, 2 쭉 가서 요 1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수가 몇 개고 했으니까 정수는 12개가 됩니다. 하려고 하면 이해 똑바로 해봐. 잘해놔야 돼. 하려고 하면. 안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다 넘어가 버리고. 요게 0이니까. 재미도 꼭지 좀 1콤마 0이죠. 아, 출발이 그 제일 처음에 이런 건 아니고, 그죠? 요 빨간 범위 중에 y 값이 0부터 제일 크면 10이는 안 들어가니까 그 11까지. 자, 마지막.
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거. 이거 근데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문제집 있는 그런 데는 나오는데 요즘 문제집은 이거 나오지도 않아. 안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 나와버리면 이 계산을 하기 어려워. 그래서 계산하는 요령을 알아야 돼. 계산하는 요령을. 요거는 fx 플러스 h fx 플러스 h 요 이항하면 fx지 나누기 h 요놈이 f 프라임 x 더하기 a 요렇게 해놔놓고 계산을 해야 이 계산이 되지. 이 그대로 두고 해버리면 엉켜버려. 계산하기가 억수로 어려워. 그래서 식을 요렇게 정리한다 하는 걸 잘 이해를 해. 그러면 계산이 억수로 쉬워. 자 이제 보자. fx 플러스 h는 여기다 x 플러스 h 집어넣는 거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h 이게 x, fx 플러스 h. 자 거기서 fx 빼야 돼. x 제곱 빼기 2x 요거를 빼야 돼. 자 나누기 h를 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ah 이렇게 돼. 일단 요 분자 부분 정리해 볼게. 분자 부분은 x 제곱 더하기 2xh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다. 이 분자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면 x 제곱은 날라갔고 2x도 날라갔다. 그 분자에 남는 건 요것만 남아, 그지? 그런데 요 분모에 뭐가 있어? 분모에 요렇게 h가 있잖아. 그럼 h를 다 나눠버릴게. 그러면 2x가 되고 h가 되고 마이너스 2다. 요것만 남아. 이게 좌변이. 자, 우변은 뭐냐면 미분해서 요거 집어넣는 거지. 자, 우선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2잖아. 거기다 요거 집어넣는 거야. 자, 집어넣는다. 우변. 2 x 자리에 x 더하기 ah 빼기 2다. 자, 우변 정리해보면 2x 더하기 2ah 빼기 2다. 그럼 2x 2 똑같으니까 다 날라간다. 그지? 그치? 요거 이걸 요거. 그러면 h도 약분되네. 그럼 요건 1이 되고 요건 2a가 되네. 자, 그래서 a를 정리했더니 2분의 1이다. 계산하는 게 지금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해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해서 억수 이상하게 나와. 나오니까 식을 요렇게 만들더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준다. 참고로. 자, 여기까지.